동작을 우리가 이제 이걸 할때 손잡이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상태에서 쭉 끌어당겨지고 이 상태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어떤 동작이 나온단 말이야. 이 기구 자체가. 그러면 그풀 다운과 풀 백을 동시에 쓸수 있죠. 양손을 이용하면 그냥 로우가 되는 거고. 아니 풀 다운. 그러니까 풀 다운과 그 아니 다시 풀 다운과 풀 백을 동시에 쓸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제일 좋은 전 플레이트 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게 당기다 보면 요게 요이 경사 때문에 자꾸 이게 엄지손가락 쪽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여기 전체 힘이 딱 걸려서 그냥 걸어놓고 여기 힘은 빼고 광배로 당겨야 되잖아. 근데 이제 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뭐 숄더 패킹이다 뭐 이런 부분은 완전히 하지 고정시켜놓고 코어로 다 잡아야 돼요. 코어가 튼튼하면 절대로 이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코어가 제일 중요해. 자, 그 코어를 이제 어떻게 힘을 줘서 이제 진행하는지 한번 그 이렇게 보면 이런 스트랩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요즘 이제 뭐 끈형으로 된 어떤 그런 스트랩도 있고 그 예전에는 뭐끈 같은 거 아까 그 뭐죠? 이렇게 끈형으로 된거 제가 사용했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게 끌려나가잖아요. 그게 진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착용을 할때 이렇게 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껴서 나가니까 이걸 감다 보면 자꾸 이게 이렇게 뒤틀리더라고. 이게 이렇게 뒤틀리면 이거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를 이용하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 형태를 쓰고 있는데 요걸 맞출 때세 번째. 그다음에 의자 높이를 잘 조정을 해서 앉아요. 그다음에 이 발바닥을 잘 놔야 돼요. 그냥 발끝을 거는 것보다는 발바닥 전체를 여기다 거의 이 기구가 부서질 정도로 찍어서 집어넣는 거죠. 양쪽 다. 그다음에 손잡이 잡고 이쪽을 당길 거면 이게 약간 이쪽에 나와 있지? 그러니까 약간 몸이 일로 틀어. 그러니까 몸이 일로 약간 빠지는 거예요. 우선 잡고 앉아야 되니까 걸어서 깊이 넣은 다음에 이렇게 잡죠. 그러면 완전히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 뭐 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렇게 기울으면 안 돼요. 이 패드에 몸을 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을 여기다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발로 완벽하게 지지를 한 다음에 코어로 완전히 찍어 눌러서 잡아야 돼. 이 기계 중량을 잡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연히 이건 숄더패킹 여기서 자동으로 돼요. 그 다음에 땡기죠. 땡겼을 때 이걸 그냥 이러고 땡기는 게 아니라 약간 힘있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 말이야. 놓는 재미도 있어야 돼. 아, 부서지면 다시 해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진행해볼까요? 이렇게. 맨손으로 해도 되고, 뭐, 이거 끼고 해도 되고. 그냥 우선 맨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이 고정이 제일 중요해요. 잠깐만 이렇게 놓고 지금 이걸 이 손잡이를 잡고서 몸을 이렇게 갖다 붙였잖아. 이렇게 안어가 이거를 안 뜻이 안 지금 상체를 고정했거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거 그냥 잡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 엉덩이 전체가 일로 약간 빠져줘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다음에 그렇게 이게 몸이 빠졌으니까 완전히 지금 상체의 어떤 모든 형태가 불균형 상태가 됐을 거야. 이해하시죠? 그럼 이걸 뭘로 잡아야 돼? 다리. 다리. 그리고 코어. 다리로 꽉 누르고 꽉 눌러서 발끝을 세워. 아니, 세우라고. 그렇죠. 그럼 여기 허벅지에 힘들어가지? 네. 그 다음에 코어로 완전히 딱 눌러놓고 약간 몸이 떠야 돼. 이렇게. 뜨. 약간 이렇게 뒤로 뜨는 거죠.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말고. 네. 그 다음에 가슴 전만은 만들어줘야죠. 그럼 여기 힘 네, 그대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대로 찍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 하부에 그냥 힘이 들어와요. 이해하죠? 예. 세 개는 더 해야지. 근데 몸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지 말고 그대로. 그렇지. 오케이. 자, 불균형적으로 지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좌측을 또 해줘야 돼. 안 하면 안 돼. 똑같이 이렇게 빠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힙이 힙 전체가 약간 의자 앉는 게 약간 여기로 빠지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점만이 안 만들어요. 그렇죠. 팔로 이걸 안, 자꾸 안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퐁 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어디에 느낌이 와요? 하부에. 아 여기 카메라를 보시면서 하부에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니 꼭 뭐 시켜서 하는 것 같아. 여기서 여기만 계속. 예, 그러니까 그 저도 이 원래 그 해머 스트렝스 기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해머 스트렝스는 상표 이름이니까 플레이트 로드 기구라고 플레이트 로드 머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프리웨이트의 가동 범위가 나와. 근데 머신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00% 딱 몸에 맞는 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기구가 딱 자기 몸에 맞겠습니까? 근데 약간의 우리가 이제 체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이 기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내가 타겟하는 근육에 정확히 전달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그게 운동 요령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운동은 보디빌딩 운동은 테크니션이 돼야 돼. 그러니까 테크닉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테크닉이 어떤 테크닉이 나한테 그 해당 근육의 자극을 잘 전달되는 방법일까라는 거를 자꾸 부단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그거를 몸에다 습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여자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무게를 좀 줄여가지고 아마 한 장 정도도 될걸?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되면 별 차이 없는 거야.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약간만 이쪽에 가운데 쪽으로 우선 앉아놓고 요거 좀 괜찮아요? 네. 네. 더 발을 앞쪽으로 근데 발을 이렇게 드세요. 발끝을 아니 반대로 이렇게 돌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 힘이 더 들어오잖아. 네. 그다음에 약간 힙을 이쪽으로 빼서 약간 몸을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여기 보면 요 라인하고 딱 이렇게 몸을 맞춰줘요. 네. 오케이. 지금 아, 좋아요. 그다음에 코에 코 꽉 잡은 다음에 늘렸다가 하나 둘 뻥. 그다음에 시선 자꾸 시선이 따라가면 안 돼. 그냥 시선은 계속 고정. 좀 더 깊이 내려가. 깊이 확. 그렇죠. 확 잡아당기는 거야. 별 차이 없어. 몇 개 했죠? 열. 벌써 열 개? 네.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케이. 그다음에 그냥 탁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놔버려도 돼. 네, 반대. 중앙 좀 그렇죠. 이걸 다 차봐. 다시 할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할 때의 느낌과 스트랩을 착용하고 무게를 올려서 진행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우리가 느껴보는 게 제일 더 중요하죠. 그렇지. 따라가지 말고 이 팔을 약간 펴면서, 그렇지. 가슴을 약간 뒤로 더 뒤로 허리를 요 상태로 해봐요. 그냥 여기다 가슴 대지 말고, 그렇죠. 이게 더우지. 이 가슴 패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놓으세요. 그렇지. 느낌이 어느 쪽에 전달돼요? 등 하부 쪽에. 네, 됐습니다. 그 이게 진행을 하는데 이 패드가 있으면 자꾸 여기다 가슴을 갖다 대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꼭 안 돼도 돼요. 왜냐면 코로 잡으면 굳이 여기다 이걸 댈, 자기 가슴을 댈 필요가 없지. 코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가슴을 대고 자기 상체를 지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가동 범위도 안 나오고 뭐 그것 때문에 숄더 패킹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 이해하십니까? 근데 하지를 완전 고정시키면서 다리 힘을 이용하면서 코로 꽉 잡아버리면 내가 기울기를 약간 뒤로 딱 기울여놓은 이걸로 이미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패드에 닿지 않더라도 이 가동 범위는 확실히 더 잘 나오죠. 그리고 이게 더 자연스러운 그 동작이 될 수가 있다고. 이해하십니까? 이미 기구의 안정성은 확보가 돼 있잖아요. 약간 몸이 기울어지고 뭐 체형의 어떤 그 불균형적인 자세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부상의 위험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번에는 왜 이제 스트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착용을 해보라고 했느냐. 그냥 맨손으로 당길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손으로 당길 때의 어떤 그 무게감하고 또 스트랩을 착용해서 당길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이렇게 해서 20kg짜리로 조금 무게를 올려서 스트랩을 착용해서 시키니까 자, 이걸 할 때는 이렇게 더 깊이 아니 이렇게 완전히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미끄러워요? 혹시? 미끄러우면 탄산마그네슘 가루로 갈아 받으면 이렇게 바르면 되거든요. 아까 배운 대로 돌씨가 돼야 돼요. 이게 돌씨. 그렇죠. 그래서 꽉 눌러놓고 그다음에 가슴 대지 말고 여기서 코어로 잡는 거죠. 잡았지? 예.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빵! 그렇지. 여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힘쓰기가 좋을 거라고. 몇 개 있죠? 11 12 13 20개 15 16 17 시선 고정하고 18 19 마지막 땡기고 놔 그냥 네, 느낌 이게 전환의 힘이 안 들어가고 여기로 계속 땡기고 실화죠? 네. 네 반대쪽 또 이쪽만 하면 지금 불균형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쪽도 좀 더 이렇게 깊이 집어넣어야 돼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저런 바닥형 스트랩이 요즘은 또 대세입니다. 어디서 하신 건? 어디서 맡아 있나? 특별한 제품을 제가 이 자리에서 광고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영상을 참조하시면 네. 코 잡 그렇죠 땅 따당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오케이, 그렇죠. 약간 이렇게 몸을 써도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치팅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보디빌딩에서 허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전체에서 30% 정도의 비율만 유지해주면 된다라는 이론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뭐 아, 몸을 너무 흔드는 거 아니냐? 아 절대 오히려 그게 지금 더 자극적인 거는 더 많이 올 거고. 그리고 이제 스트랩 같은 것도 이제 처음 써보는 어떤 그런 뭐 게 아니라면 점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감는 어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숫자가 높아지고 이제 힘이 들 때 자기가 자연스럽게 더 이렇게 움직였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보조 장비, 특히 기어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등 운동을 하고 이런 플레이트 로드 기구를 가지고 등 하부를 공격하면 충분히 하부도 발달되지만 다른 위쪽에 있는 그런 등 근육도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다. 분리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질문 있으면 또 여기 뭐 이거 사실 질문이 없어. 그냥 해보면 돼. 혹시 저 이제 풀 다운과 풀 백을 할게요. 아, 사람들도 이제 보통 팔쪽에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등 근육을 보다 잘 자극시키도록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풀 다운 할 때 견갑골을 움직이게끔 먼저 좀 그렇지 예. 그러는 풀 백을 할 때 약간 90도 직각에서 이렇게 최대 수치 전까지 당겨주도록 인식을 시켜준 다음에 풀 거동범위로 쭉 당겨주게 하면은 이 운동을 할 때 좀 훨씬 좋죠. 그러니까 우선 저같이 이제 기구 사용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많고 또 이제 근육 양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 운동 기구의 어떤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몸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가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풀다운의 예비 동작과 뭐 로우 동작의 예비 동작을 기구의 중량을 완전히 낮춰갖고 아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느낌을 전달시켜 준 후에 이제 동작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안전한 동작도 진행할 수 있고 또 그 목표 근육에 자극을 전달시키는 그 방법적인 부분을 이해시키고 그 몸으로 습득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 100% 좋은 말이에요. 또 다른 양손으로 할 때도 뛰고. 양손을 할 때는 오히려 이걸 고정시키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여기서 안 이렇게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당길 때는 살짝 뒤로 이렇게 닿지 않, 그러니까 떨어져도 상관이 없죠. 딱 그래서 점만 만들어서 최대 수축을 주고 그 다음에 놀 때는 버티면서 버티는데 조금 더 이 패드의 어떤 그 장점을 활용하는 게 가동 범위를 좀 늘릴 수 있는 내가 상체가 만약 이게 없다면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 패드가 있으니까 가슴을 밀고 조금 더 요 범위에서 다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어떻게 보면 운동도 연출이야. 그죠?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틀 안에 있는 어떤 그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진행하지 말고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그 느낌을 느껴가면서 약간 자기 나름의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씩 연출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Thank you.